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청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얘기고요. 잘 염두해 두시면 아마 지금 여러 기회가 있을 때 잘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긍정, 침묵, 겸손. 요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물치기. 세 번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yes, no, 점점점. 요겁니다. 아마 내용을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는 긍정, 침묵, 겸손인데, 우선 말이라는 거는 그 심리적인 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이라는 그 감정.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고, 네, 마무리도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또 혹시 모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좀 대비할 수 있는? 예. 네. 근데 또 성격상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시원하게 쫙 한번 깎아내리고, 끝에 가서 칭찬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세일즈나 아니면 설득적인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계속 쉼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뭐 수다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의 침묵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하는 말의 신용도를 좀 높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가 할 말,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그 크게 뭐 바뀌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좀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예, 그래서 침묵이 조금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말의 신용도가 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뭐 저는 좀 아니지만 그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딱 보기만 해도 어떻게 겸손하게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인용을 하는 거죠. 무엇무엇에 뭐 의하면 아니면 뭐 누구누구 뭐 말씀하셨듯이 라고 하는 그런 권위에 조금씩 기대가는 이런 후광 효과도 아마 쓰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일즈를 할 때 기본적인 게 제품 나름대로의 본질을 우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제품인지, 또 고객한테 어떤 혜택이나 뭐 베네핏 이점이 있는지 우선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세일즈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은 이 고객이 제품을 살지 안 살지 몰라요. 그런 고객을 이제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데, 잠재 고객이 당신의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우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씩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생 고민하게 되는 게 인간관계, 돈, 꿈, 걱정입니다. 근데 요새 그물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짝 하나씩 던져보는 거예요. 예. 특히나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거에 사람들은 조금 갸우뚱합니다. 뭐냐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 아니면 뭐 건강 걱정, 그 다음에 뭐 돈에 대한 실패, 아니면 꿈 불만. 예, 그러니까 뭐 배신, 실패, 불만, 걱정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그 그물치기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뭐 이렇게 예, 이런 그 그물치기는 누구나 자신의 일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화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런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물치기를 하고 나서, 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잠재 고객에서, 구매 고객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는데, 머릿말 효과하고 매진말 효과가 있어요. 머리부터 들어가는 거죠. 결론부터 과감하게 얘기하고, 처음에 의도를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좀 무리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점을 도출해 나가는. 예, 요런 방식을 이제 뭐 머리말 효과라고 하고, 반대 거는 이제 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매진말 효과죠. 예스를 유도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계속 영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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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구매하실 겁니까? 예스. 예. 그래서 이게, 뭐 권유하는데도 뭐 사는 김에 이것도 한번 뭐 보실까요? 뭐 이런 식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건 약간 좀 실패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거를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좀 어려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머릿말 효과, 예, 결론부터 이야기 하고 들어가는 걸저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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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가 쭉 이어지는 거, 이런 걸 이제 밴드웨건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잖아요. 그래서 찬성의 의견이 계속 이어지면 그걸 대세라고 인식을 하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예.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지하철에서 누가 하나 물건 사면 계속 이어서 사는 것처럼. 근데 두 번째는 yes, no. 그러니까 갑자기 yes로 가고 있다가 어느 누군가가 말도 안 돼, 뜬금없이 그냥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스팅저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예스를 받고 있을 때 누가 노를 던질 거라는 건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원천 봉쇄를 해야 되는, 예,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목적이 있을 때내 나름대로의 로직을 짜잖아요. 논리를 짤때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키포인트인데, 연속극 효과라 그래서 예스, 예스, 예스 나가다가 중간에 뚝 끊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을 보여주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완결 직전에 중단되는 정보 있죠.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참 일주일 내내 궁금하잖아요. 연속극 보면.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은 정보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러니까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것보다 약간 뜸을 들이는 게좀더 기억에 남는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네 가지를 봤습니다. 긍정, 침묵, 겸손. 예. 긍정적인 단어. 그다음에 침묵. 예. 침묵 있으면 조금 말의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거.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들은 후광 효과도, 그다음에 그물치기,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출발점,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머리부터 딱 들어가서 결론부터 들어갈 건가? 아니면 발끝부터 차분차분차분 작게 하나하나 예스 예스를 가져가면서 갈 건지, 그다음에 예스가 쭉 이어지든지, 아니면 예스를 가거나 노가 됐든지, 아니면 예스로 가거나 중간에 결론이 끝이 나든지, 요세 가지 방법, 요런 걸좀잘 이용하셔서 세일즈에 아니면 설득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모TV 화이팅!